쫀득이의 집 중간 반주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치는 것을 볼 텐데, 엄지가 6번 줄을 치고, 집게 손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사운드 홀의 가장자리에 겁니다. 3분 줄을 밑에서 걸어서 위로 잡아당기겠죠. 그 다음, 중지와 약지가 붙어서 치게 되는데, 중지는 조금 구부리고, 약지는 좀 펴서 약지가 좀더 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두 손가락이 약지는 1번 줄, 중지는 2번 줄을 동시에 걸어서 이 줄을 같이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줄을 다시 치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한번더 합니다. 1, 2번 줄을 치고 다시 집게 손이 3번 줄을 치게 됩니다. 천천히 보면은 6번, 3번 줄, 1, 2번 줄은 중지와 약지가 같이 치고, 3을 치고, 또 같이 치고, 3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되면 엄지가 역시 한줄 내려갑니다. 쫀득이의 집, 세 번째 줄, 네 번째 마디부터 치는 중간 부위 반주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G와 D7 바꾸는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G에서 6, 3, 1, 2, 3, 1, 2, 3번 줄을 칠때 왼손 위에 두 손을 뗍니다. 6, 3, 1, 2, 3, 1, 2 떼고 왼손을 떼야 됩니다. 위에 두 개를 3분 손으로 붙어 있어야 되죠. 6, 3, 1, 2, 3, 1, 2, 떼고. 이게 좀 되면은 3분 줄을 칠때 왼손을 한 칸만 옮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6, 3, 1, 2, 3, 1, 2, 3. 3 하면서 옮기는 거죠. 뒤에 엄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6, 3, 1, 2, 3, 1, 2, 3. 6, 3, 1, 2, 3, 1, 2, 3. 6, 3. 이렇게 되고 나면은 4분주를 쳐야 됩니다. 엄지가 4분주를 치는데 4분주를 치는 동시에 D7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는 것과 4분주를 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6, 3, 1, 2, 3, 1, 2, 3, 4. 6, 3, 1, 2, 3, 1, 2, 3, 4. 이 연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마지막 3분줄 칠때 위에 두 개를 떼고 3분줄을 치면서 손이 당겨옵니다. 두 손이 위로 올라가서 6분줄을 짚자마자 같이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연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